사업하는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간부들은 잠시 후에 서울뿐만 아니라 특히 시청 현장 학습을 봄 여름 나가려 하더라도 큰 버스가 학교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양쪽 주차를 모두 이렇게 치워주시면 도로를 넓힐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나 모청도 해서 아이고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주세요. 운동기구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블러한번 시작해서 그만큼 수납되고 내년에 꼭좀 이 장소가 체육관에 들어갈 장소가 되겠네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가능한데 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할 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져가서 맞아요. 이미 치유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부지를 좀 넓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공원 이렇게 잘 오셨는데 그거 금년에 6월 안에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70번을 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들도 조금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좀 해주셨습니다. 70번을 지금으로 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구에도 좀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좀 어렵게 해야 되나. 지금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전동의 도전 유치하는 방향상인 태연역도 있지만 판단하는 창전동에서 하는 게 좋겠죠? 뭐 구절초를 심고 뭘 심고 이런 거 지금 머릿속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잘 꾸며보세요. 예. 네, 잘 꾸며보세요. 옷을 저희가 양은 날씨를 쓰고 있습니다. 동동이 국속 당장 사고 있습니다. 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어디가 있을까? 네, 죄송해요. 알았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2000년도 운영하는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꽃이 많았으면 근데 가까운 집 찍을 때가 없어요. 몇 달은 호흡에 그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래서 찍으시고 네, 그래서 거기는 사진님들이 많이 다녀가세요. 여기가 또 촬영 계획도 있고 그래서 바로 숲을 좀 꽃을 잎방나무보다 잎방나무는 이게 사계절이 다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 숲은 벚꽃이 블랙길을 앞에 보내 제가 이런 공대형 숲에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노후화가 심각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괜찮은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을 제가 받아서 괜찮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뭐 혈압감으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 저기 시장 통에 와서들 노인네들이 일하러 많이 모이려고 해요. 어디 계냐는 수도세를 우리가 몇 년을 내다 보니까 이번에 11월, 12월, 처음 2월 몇 달 돈이 미달내서 못해서 공사금에서 지원해 줬는데도